오늘은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이곳 날씨는 아침부터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강우량은 아닌데요. 근데 꾸준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희 농원의 영상 일기입니다. 아침에는 자전거 안장이 부러져서 창고에 안장을 수리하러 올라갔더니만 길냥이 저희들의 이름을 붙이셨기를 모모가 창고 이래 박스에 있습니다. 어디서 영역 싸움을 했는지 온몸은 상처도 쓰이고 발톱까지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한 이틀 정도 먹이를 먹으러 오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보니까 창고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저런 몰골이지만은 살아 있어줘서 다행이고 반가웠습니다. 파손된 안장을 구석을 사서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또 폐기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보자 해서 집에 있는 용접기로 술을 붙여서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김천 황금시장은 매월 5일장인데요. 장에 가서 모종을 좀 사서 고추, 가지, 호박, 가마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서 이렇게 식기를 했습니다. 시골살이는 텃밭에 직접 이렇게 심어서 먹는 재미랄까 이런 것이 하나의 뭐 좋은 나인 것 같습니다. 물론 풀 관리하는 게 힘은 듭니다만은 내 손으로 키워서 작은 모종이 커서 결실을 맺어서 과일이나 또 수확물을 우리가 숙취할 수 있고 또 이웃에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시골살이의 재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옥성어 가원을 한번 둘러보니까 그반도 옥성어는 열매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젖과를 복숭아 알솥기를 해야 될 그런 단계 같습니다. 만천하 복숭아도 아직까지 꽃이 완전 여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열매가 이제 달려서 자라기 시작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잘 키워서 신선하고 맛있는 복숭아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산 도마도, 가지 이런 부분들을 식재한 모습인데요. 봄비를 맞으니까 아마 잘 자랄 수 있으려고 기대를 해봅니다. 다들 이 봄비 오는 이런 아름다운 날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